횡단보도 있고 통로처럼 돼 있고. 고등법원이랑 중앙지검이 연결되는 곳인데요. 지금 무슨 곳이 어디세요? 그 이제 저희가 보일 거예요. 아, 네네 보세요. 네. 지금 여기서? 아니야, 지금 내가 안 잡고 있어. 나 풀샷이야. 내가 방금 옮겼어. 정확히 얘기를 해. 여기 앞에 반나지 않아?
있던 것 같아요. 아까 사람 간격만 10m만 뛰어넘는데 네, 여기 한 어디? 여기 이 차 있는데?
네네네. 저기를 가져야 될 것 같아. 스카치 테프. 아, 네, 네. 다음에 챙겨야겠네. 아니, 가만있어 봐. 내가 점심 때 밥. 네. 아침부터 1인실을 하셨는데 네. 1인실 한 소감은 어떠신가요? 당연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깨시빈으로서 지금 돌아가는 정치 상황과 작태가 너무 괘씸해서 응징하러 나왔습니다. 죄 없는 정경심 교수님 포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가족을 모두 적폐로 몰아가는 저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청장 아주 지금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야 될 가장 시급한 적폐 대장입니다.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을 도저히 집에서 볼 수만 없어서 이렇게 1인시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지금도 아주 가슴이 답답하고 벌렁벌렁하고 몹시 화가 나서 도저히 집안에서만 있을 수가 없어요. 우리 깨시민 여러분, 민주당에 힘 실어주시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께 힘 실어주시고 우리 민주당에 아주 큰 힘 실어주시려면 이렇게 이른 시기에 다 나오셔야 합니다. 작년에 그 여의도에서 이 서초역에서 열심히 한 저희 그 촛불 시민의 염원은 공수처 설치인데 아직도 공수처 설치가 저 국진당 저 패거리에 의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. 공수처 설치 빨리 이뤄내고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하고 저희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. 지금 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하지만 내일 또 정경심 교수님 그 선고 공판이 무죄로 꼭 나와야 됩니다. 죄 없는 분들 너무 오래 고생시키고 있습니다. 깨시민 여러분 모두 다 1인 시위에 동참해 주세요. 공수처 설치 꼭 이뤄내고 검찰개혁 이뤄내고 언론 적폐들 다 몰아냅시다. 대한민국 화이팅. 감사합니다.
들어갈게요. 네. 그러니까 씨.